예, 안녕하세요. OKJ 스피킹 허그남입니다. 지금은 센처 터치를 개발할 수 있는 센처 아키텍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간단하게 센처 아키텍트 2입니다. 센처 아키텍트 2의 트위터 클라이언트를 잠깐 만들 건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OKJSP 데이터가 이렇게 트위터로 나옵니다. 여기에 제이슨으로 되어 있는데요. XML로 보면 구조가 좀더 보이기 쉽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created, 그 다음에 텍스트, 요거에 나오고요. 유저 안에 있는 네임하고 프로파일 이미지 URL, 그리고 디스크립션. OKJSP는 디스크립션이 없죠. 하여간 요 다섯 가지 정보를 가져와서 센차 터치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센서 터치 2.0x 여기에 이렇게 열어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여지죠? MVC를 권장을 하고요. MVC에서 모델 쪽에 그 다섯 가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여기 모델을 추가를 합니다. My 모델이고요. 이름은 트윗이라고 이름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필드를 지정을 해줍니다. 필드가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의 필드가 정해졌고요. 필드가 이렇게 정해지면, 필드가 이렇게 정해지면, 이 필드에 다섯 개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름은 텍스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create as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타입은 데이트 타입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유저 고 안에 있는 유저 오브젝트 안에 있는 프로파일 이미지 URL이고요. 그 다음에 Shift 탭을 눌러서 유저 점 프로파일 이미지 URL 이렇게 해주면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유저 객체 안에 있는 유저 오브젝트 안에 있는 프로파일 이미지가 이렇게 맵핑이 되고요. 두 번, 그 다음 걸로 디스크립션이 있고요. 디스크립션 이것도 유저 점 디스크립션 해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임 주고요. 이 네임은 유저의 네임입니다. 손에 익었나 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모델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요 데이터 스토어 데이터 스토어를 지정을 해주는데요. 요 데이터 스토어는 도메인을 갖고 있는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JSONP 스토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JSON with padding 해가지고요. JSONP 스토어고요. 이렇게 나오면 이 JSONP에 클래스 이름을 twitch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토어의 아이디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이디로 여기서 검색을 해주시면 스토어 아이디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아이디도 트위치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연결을 시키면 자동으로 로딩을 하게 오토로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체크된 거에 요 클릭을 해주면 모델이 연결이 안 됐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모델을 연결시켜주는데 이쪽 아래쪽에 가면 URL을 집어넣는 부분이 있죠. 이 URL을 집어넣는 부분에 이 아까 도메인, KGSP 도메인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트위치 다시 올라가가지고 트위치에 아까 모델을 정해주지 않았죠. 모델을 이렇게 트위치라고 정해줍니다. 네, 그러면 모델하고 스토어가 이렇게 코드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 트위치 하고요. 그다음에 모델의 트윗. 그러면 이제 여기에 뷰를 이제 만들 차례인데요. 뷰는 센서 터치에서는 패널을 주로 사용합니다. PAN이라고 툴박스에서 검색을 하면 여기 뷰를 여기다 추가할 수가 있고요. 디자인에다 추가를 해도 되고요. 여기에 레이아웃은 주로
카드로 많이 쓰게 되거든요.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요. 예, 레이아웃은 카드를 많이 씁니다. 여기에 H박스, V박스 해가지고 있고요. 디폴트 핏 카드가 있는데요. 카드를 써서 나타내고요. 여기에다 툴바 해서 툴바로 여기다 올려놓게 됩니다. 툴바 가운데 클릭해주면 트윗에서 피드에서 트위터 피드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뭘 넣어주냐면 리스트가 들어갑니다. 트위터 리스트가 여기 아래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패널 아래 리스트가 들어가는데 요거의 아이디를 트윗 리스트라고 해줍니다. 트윗 대문자 트이고요. 트윗 리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트윗 리스트에 여기 항목에 보면 에디트 아이템 테이블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셀을 커스터마이징 할 건데요. 요 커스터마이징 셀 하는 것은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여기서 긁어서 가져올게요. 네, 여기에서 리스트를 보시고 여기에 전체 선택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트위터에 HTML 형식으로 들어가고요. 한 줄씩 띄어지네요. 보기 안 좋게. 예, 이렇게 해서 에디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데이터를 아직 못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지금 마이 패널 트윗 리스트 있고요. 여기에 지정이 안된게 있죠. 아이디 해가지고요. 여기 아이디 요거는 지정을 해줬고요. 데이터가 바인딩이 되는데 바인딩이 되어야 될 데이터가 스토어죠. 스토어를 여기서 딱 보면 트위치 해가지고요. 예, 데이터 트윗 연결을 시켰습니다. 데이터 스토어 연결을 시켜서 바인딩이 됐고요. 잠깐 여기 내려가가지고 요거를 오른 버튼 눌러서 로드 스토어에서 트위치 잡고 여기서 로드 데이터 해주게 되면 살짝 여기에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좋죠? 뷰하고 스토어만 이용해가지고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요거 셀을 클릭을 하면 셀을 클릭한 것에 대해서 그 자세한 화면을 하나 더 보게 될 거고요. 그 자세한 화면 이름을 패널을 줄게요. 패널을 이렇게 여기다 주고요. 그러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름을 패널 트위터 피드 안에 하나 두 개의 패널이 들어가고요. 패널의 이름을 여기서 아이디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패널의 아이디 이름을 트윗 프리뷰라고 할게요. 트윗 프리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패널에 패딩을 줍니다. 패딩은 12픽셀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패딩 준 거에 스크롤 데이터가 많으면 스크롤러블에 여기에 T를 눌러서 True로 주고요. 그러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된 내용은 이걸로 가져와서 붙이겠습니다. 여기에 에디트 템플릿에서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한줄한줄 보면서 잠깐 볼까요? div에서 float하고 여기 div까지에서 프로필 이미지를 이미지 src에서 붙여주고요. 변수명, 아까 트윗에서 모델링된 그 필드 하나하나가 중괄호로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name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줄 띄고 description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한줄 띄고 div에서 텍스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 텍스트가 쓰여진 날짜가 시간과 분까지. created at 요 날짜 타입에 데이트 해가지고 여기에 문자를 포맷을 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에디팅이 끝났고요. 그러면 트윗 프리뷰, 트윗 리스트, 트윗 피드. 트윗 피드는 툴바기 때문에 별거 없고요. 요 밑에만
요 아래 영역만 바뀌게 됩니다. 뭘로 바뀔까요? 네, 컨트롤러에서 이 뷰의 항목하고 그다음에 이 항목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바꿔주게 돼요. 일단 트윗 리스트에서 탭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필요하죠? 백 버튼이 필요하죠. 그래서 백 버튼을 트윗 피드에다 백 버튼을 주는데요. 버튼을 button 해서 버튼을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줍니다. 버튼 더블 클릭해주면 여기에서 이름을 써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UI 스타일은 백 해줍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버튼의 액션은 백이다라고 커스텀 프로퍼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액션은 백 이렇게 들어가고요. 예, 그러면 백까지 해가지고 UI들은 다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컨트롤러 쪽에 이것을 이네 개를 레퍼런싱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정의를 해줍니다. 컨트롤러에 이제 컨트롤러 메인 컨트롤러 하나 만들고요. 컨트롤러에서 여기 마이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름은 메인으로 해줄게요. 메인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 이 컨트롤러가 레퍼런싱하는 레퍼런스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전체 메인 뷰를 보게 되는 메인 뷰 이렇게 해주고요. 요거는 메소드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글자가 동사는 아니지만 소문자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넥스트 엔터를 치거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셀렉터라고 나오죠. CSS에서 나온 말이고 여기서 메인 뷰 해주면 아이디가 메인 뷰인 그런 항목을 찾는 거죠. 여기 R 메인 뷰 이렇게 나왔는데 이 메인 뷰는 뷰의 이 마이 패널 컨테이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 이렇게 해주면 여기 아이디에다가 메인 뷰 해서 여기는 샵이 없습니다. 참조할 때만 샵을 가져다가 쓰는 거고요. 메인 뷰 이렇게 해주고요. 예, 그러면 R 메인 뷰에 메인 뷰라는 레퍼런스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셀렉터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건 요거고 그것은 요 마이 패널의 아이디라는 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마이 패널 말고 트윗 피드는 저희들이 안 건드릴 거고요. 백하고 그 다음에 트윗 리스트하고 트윗 프리뷰를 보게 됩니다. 일단 트윗 리스트에 대한 레퍼런싱을 갈게요. 트윗 레퍼런스 컨트롤러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다가 트윗 그다음에 리스트 헤더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샵 트윗 리스트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트윗 리스트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레퍼런싱 백 버튼 할게요. 백 button에서 백 버튼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샵에 백 아이디가 대문자로 들어가서 백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지막 레퍼런싱이 트윗 프리뷰 해가지고요. 트윗 프리뷰 있고 샵에 트윗 프리뷰 이렇게 해주면 네 가지가 이렇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레퍼런싱 하는 거는 정해졌고요. 레퍼런싱 하는 건 정해졌고 이제 백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그 액션을 처리할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러에 액션이 들어가게 되고요. 컨트롤러 액션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컨트롤러 액션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컨트롤러 액션은 이벤트 타겟 타입을 정해줍니다. 이벤트의 버튼이죠. EXT 버튼 해주면 버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의 버튼에 어떤 이벤트 타입이 들어가냐면 버튼을 탭했을 때 그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온 버튼 탭이라는 요게 생기고요. 예, 요거를 클릭을 하면 컨트롤 쿼리에서 버튼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버튼을 설정할 때 여기에
CSS 셀렉트를 해보셨으면 액션은 back 이렇게 해주면 속성 값이 액션이 back인 거를 찾는다라는 거를 유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펑션 on 버튼 탭이라고 하는 펑션을 에디팅할 수 있어요. 중괄호가 열렸는데 닫힌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버튼이 눌렸으니까 버튼 하이딩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요 코드를 가져와서 복사를 하고요. 여기서 붙여넣어 줄게요. 여기에 컨트롤 V에서 버튼 하이드 시키고요. 그 다음에 메인 뷰를 가져와서 애니메이트에서 액티브 시키는데, 예, 0번째. 프리뷰 갔다가 버튼이 보이고, 그 다음에 요게 슬라이드에서 라이트인 해가지고, 예. 여기 오른쪽, 예. 로 이렇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리스트에는 셀렉트 한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버튼 탭입니다. 예. 제가 하나, 또 확인을 해야 될게 있는데요. 버튼. 처음에 이 버튼은 히든 상태로 있어야 되죠. 이 버튼의 상태값 속성에서 히든이 있는데 이거 히든으로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항목 아이템을 클릭을 했을 때 컨트롤러에서 이 트윗 리스트가 클릭이 됐을 때 요거를 이벤트를 이제 여기에다 엮어줘야 되겠죠. 이벤트를 액션에 가가지고요. 액션에서 지금 하나가 있는데 액션에 컨트롤러 액션 해가지고 하나 더 추가해주고 요번에는 EXT 데이터 뷰에 리스트에 이벤트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타입은 아이템이 터치됐을 때 아이템이 탭됐을 때요 아이템 탭됐을 때 그래서 아이템이 탭됐을 때요 온 리스트 아이템 탭 여기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 이벤트는 어디에 걸리냐면 샵에서 트윗 리스트에서 예, 트윗 리스트 아이 셀렉터죠. 셀렉터를 설정해서 요 리스트 항목에 이 이벤트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코드를 집어넣어 줄 텐데요. 여기 코드를 가져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애니메이트에서 아이템, 카드의 아이템 탭 1번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백 버튼에서 쇼 들어가고, 트윗 프리뷰에서 셋 데이터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지금 여기 있는 경로는 어디냐면, 루트 컨텍스트에 웹 컨텐츠 해가지고 있고요. 요거를 보게 되면, 여기에 예, 실행을 해서 여기 클릭스를 실행을 해서요. 톰캣을 여기서 띄웁니다. 물론 그냥 톰캣을 로컬에 띄우고 그 위치에 해도 되는데요. 코드를 여기에 맞췄습니다. 여기 루트가 있고요. 요 루트가 연결되어 있는 서버는 지금 여기 있고요. 요 루트에 여기에서 서브 모드 위드 퍼블리싱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트는 여기서 80포트를 사용합니다. 80포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여기 위치에다가 여기서 프로퍼티를 바라보게 되면 프로퍼티에 여기 코드, 여기 링크 코드가 쭉 있죠? 요 코드를 복사를 해야 돼요. 코드 복사하고 여기는 런을 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여기서 런을 해서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소가 그 주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센차 아키텍트 트윗 해가지고 SATWT라는 폴더 안에 요게 저장이 됩니다. 세이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프리뷰 해주게 되면 HTTP,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TWT 해가지고 슬래시 해주게 되면 여기 앱점 HTML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프리뷰를 해주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줄여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터치를 하면, 아, 뭐가 빠졌네요. 예. 요거를 보겠습니다. 예. 예, 멘탈 붕괴죠. 컨트롤 쉬프트 R에서 릴로드 화면 나오고요. 컨트롤 쉬프트 J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는 화면, 여기에 컨트롤 쉬프트 J 크롬 브라우저에서 여기에서 백 버튼을 못 찾았는데, 백 버튼 호출이 되는 부분이 여기였어요. 쇼우 해가지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여기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요거 잡은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여기 잡혀요. 그리고 여기에서 콘솔을 들어가세요. 콘솔에 들어가서 디스에 get back 버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언디파인드가 나오죠. 언디파인드가 나오면 백 버튼을 가져오는 부분에서 이슈가 있다라는 거 느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소스 쪽에서 소스 쪽에서 요거 플레이 시켜가지고 마주 해줍니다. 예, 여기에 가가지고요. 백 버튼 잡고요. 백 버튼의 아이디를 보면, 여기 지금 아이디가 없습니다. 이백 버튼의 아이디를 BACK로 놓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을 해주면 여기 탭에서 여기 백 버튼 여기 있죠? 요게 지금 세팅이 안 돼서 그랬고요. 예, 저장이 됐고, 요거를 Ctrl Shift R 해가지고 다시 한번 놓고요. 체크를 하면,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Back, 하루소모임 기록, 이렇게 나오게 되죠. 디버깅 하는 것까지 살짝 더 봤습니다. 예, 살떨렸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는요, 영어 버전으로 있고요. 유튜브에서 센차 아키텍트2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 유튜브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러에 관련된 거는 여기 센차 아키텍트 빼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지금 제가 동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하고 겹치게 됩니다. 간단하게 소스를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소스를 보시면 SATWT에서 나오고요. 앱에 컨트롤러 있고요. 모델 있고 스토어 있고 뷰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네, 센차 아키텍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OKGSP의 캐논 화공남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